억제부는 스스로 수행하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은둔 수행을 하고 계절과 주위 환경이 변하는 것을 관조합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12연기를 깨닫습니다. 12연기는 우리가 계속 윤회하게끔 합니다. 12가지 고리는 우리를 육도에 갇히게 합니다. 육도는 무엇입니까? 사막도는 지옥, 악의 축생이고 더 나은 계로는 아수라, 인간, 천상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육도를 윤회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혼돈의 시작은 무명의 생각입니다. 불분명한 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를 12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한 생각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능엄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불성이 있습니다. 모두 불성의 일부였습니다. 갑자기 분명하지 않은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은 무한한 이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명의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반응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은 사실로 보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 정신분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기분이 나빠져라고 합니다. 그 생각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에 반응합니다. 생각들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취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믿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나빠. 무엇을 합니까? 오늘 침대에서 나오지 말자. 아무도 안 만날 거야. 우리는 이 생각에 반응하고 삶에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무지의 사고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납니다. 의식은 무엇입니까? 팔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팔식은 몸을 떠나 다음 몸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몸으로 갑니다. 죽은 후에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겁에 질립니다. 너무 어두워서 무섭습니다. 눈을 뜨려고 하지만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 팔식이 가장 마지막에 떠납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이 떠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팔식이 있는 한 죽음이 아닙니다. 팔식이 떠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을 봅니다. 빛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의식은 무서운데 오직 빛이 의식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수정 전입니다. 빛은 여러분의 부모로 이끕니다. 미래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끌리는 이유는 사랑, 미움, 혹은 빛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빚이 있으면 부모님께 끌립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평생 여러분을 보살핍니다. 그것이 빚입니다.
아들이 40, 50이 되어도 여전히 내가 보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빚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이 와서 빚을 회수합니다.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힘든 시간을 줍니다. 의식이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체를 갖춥니다. 모양을 갖춥니다. 그 다음은 육입입니다. 육입은 눈, 코, 입, 혀 등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몸의 형태를 봅니다. 육입으로 인해서 촉이 있습니다. 촉은 육군이 육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음악을 들으면 태어난 후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은 즐거운 느낌, 즐겁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1부터 6까지는 몸의 기능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7번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느낌과 즐겁지 않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분별합니다. 1번부터 6번째까지는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에서 분별을 시작합니다. 분별이 무엇입니까? 나는 즐거운 느낌을 원해. 즐겁지 않은 느낌을 원하지 않아. 즐거운 느낌은 자라서 사랑으로 자랍니다. 이 사랑에는 한 가지 고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탐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탐입니다. 7번째는 분별로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탐이 있습니다. 탐은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고 간에 우리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탐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분별하자마자 탐심이 생깁니다. 사랑 때문에 취합니다. 취는 무엇입니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시를 훈련합니다. 취는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추구합니다.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구합니다. 이 취가 내포하는 의미는 더 많은 사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용합니다. 취로 인해서 유가 됩니다. 유는 중음심입니다. 취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 혹은 미움으로 끌립니다. 중음심은 어둠 속에 있고 빛에 끌립니다. 빛은 사랑 혹은 미움입니다. 여러분은 취합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유는 취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쫓고 취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이 죽어서도 사랑이 활성화되고 그를 쫓습니다. 그 다음은 생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합니까? 여러분의 바보에 따라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빚을 갚거나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실행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빚을 갚고 때로는 빚을 받습니다. 태어나는 이유는 빚을 갚거나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은 노사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죽습니다. 이 생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진 빚을 다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 빚에서 벗어납니까? 최선의 방법은 정토에 가서 깨닫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